베네수엘라 사태가 마두로 정부와 임시 대통령을 선언한 과이도 국회의장 간 외교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미를 순방 중인 과이도 의장은 마두로 정부의 체포 위협에도 귀국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국경에서 구호품 반입을 둔 유혈 충돌 뒤 과이도 국회의장은 남미를 순방하며 마두로 정권의 퇴진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이도 의장을 만난 브라질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민주적이며 번영한 나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ntão nós sabemos que isso só será possível através não apenas de eleições, mas eleições limpas e confiáveis. 반면 마두로 정권의 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해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적법한 정부를 추출하려 한다며 비난하고 구호품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В нынешней ситуации особо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президент Путин передает слова поддержки и солидарности своему коллеге и другу президенту Николасу Мадуро.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베네수엘라의 대선을 다시 치르자는 미국 측 결의안과 미국의 구호품을 회수해야 한다는 러시아 측 결의안이 잇따라 부결됐습니다. 둘로 갈라진 국제사회의 역학 구도를 다시 보여준 겁니다. 법원의 출국 금지 명령을 어겼다며 체포 위협을 받고 있는 과이도 의장은 오는 4일까지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중남미 차관보는 마두로 정권이 과이도 의장을 체포하면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